군 컴퓨터 앞에 앉아서 손가락 운동만 하루 종일 하다가 고기 이만한 걸 저녁에 먹고 주무시면 운동량은 요만큼인데 먹은 건 이만큼이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게 우리에게 왜 이런 습성이 생겼을까? 왜 우리는 초콜릿 케이크를 그렇게 좋아하고 햄버거를 이렇게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됐을까? 이건 우리의 역사 내내 저런 게 부족했기 때문에 저런 걸 먹을 수 있을 때 먹어둬야 되게끔 우린 진화를 한 겁니다. 그걸 그래서 우리 진화생물학자들, 진화의학자들은 그 우리 몸에는 고기를 먹고 싶어하고 단 거를 먹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유전적으로 발달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침팬지를 우리는 초식을 하는 동물인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제인그달 박사님이 연구를 해보니까 침팬지가 고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없어서 못 먹는 거 뿐입니다. 고기를 저 뭘 사냥을 해갖고 먹고 있는 저 친구들한테 저 엄마 침팬지가 아기 안고 거기 가서 구걸하잖아요. 나도 한 점 주면 안 되겠냐고. 저걸 뭐 자기가 그냥 뺏어 먹으려고 했다간 사생결단이 납니다. 쟤네도 서열이 낮은 침팬지가 동물 한 마리 잡았는데 서열 높은 침팬지가 그거 내놔. 그렇게 뺏지 못합니다. 그건 절대로 안 뺏기니까 막 사생결단을 하다 보면 자기도 다칠 수 있어서 서열이 높은데도 그 서열 낮은 침팬지가 고기 먹는 동안 옆에 앉아서 보면 가여울 정도예요. 이렇게 앉아서 그러다 이렇게 건네다 보고 살짝 만지고 그래요. 그러면 이 서열 낮은 놈이 그때만은 아주 뭐 거들먹거립니다. 먹다가 가끔 쳐다보다가 가끔 조금 뛰어서 먹을래? 그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두들겨 맞을지도 모르지만 그 정도로 고기는 귀한 거라서 못 먹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먹을까? 저희들은 우리에게 thrifty gene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뜰 유전자라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못 먹을 때를 대비해서 영양가가 높은 거를 미리 먹어서 축적해둔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여성들은 르누아르가 저렇게 풍만한 여성을 많이 그렸잖아요. 여성들은 저럴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 자식을 낳아서 키워야 되니까 젖을 먹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젖가슴이나 허리나 둔부에 축적해놨다가 이걸 나중에 먹여야 되는데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여성들은 조금 풍만해도 건강에 그렇게 큰 지장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윈 의학적으로 볼 때. 하지만 사실은 남성들이 문제입니다. 우리 남성들은 인류의 역사 25만 년 동안 저래 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이런 남성들이 나온 거죠. 그전에 사냥 다니는데 이런 남성들이 사냥 다녀본 경험이 없는 겁니다. 남성들은 배가 나와본 경험이 25만 년 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남성들은 배가 나와도 이러고 그냥 여유만만하고 여성들은 기가 막히게 말랐는데도 더 빼려고 애쓰고 뭐가 잘못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진화의학적으로 약간 더 현명해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뭐 공황장애니 뭐 여러 가지 우울증이 사회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자살의 원인이 되고 뭐 이런데 우울증은 진화적인 적응입니다. 우울증이 무슨 좋은 일이라고 적응일까?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하태평은 절대로 진화적인 적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천하태평이시면 벌써 돌아가셨습니다. 천하태평이면 기차 선로에도 누워서 낮잠 천하태평으로 주무시면 지나갔어요. 사자들이 들끓는 데 가서도 천하태평이면 잡아먹혔어요. 소심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하나 해갖고 막 저 도망다니고 이건 우리를 끔찍하게 잘 보호해준 진화적인 적응현상이라는 겁니다. 다만 이게 너무 지나치거나 현대사회에서 필요 없는데 너무 지나치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뭐 하나 간단한 뭐 그냥 우스꽝스러운 예 하나 들어보이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참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삽니다. 예전에 우리가 시골에 살고 뭐 이럴 때는 우리 동네에서 제가 그래도 이 정도면 뭐 한 인물 했습니다. 예, 나도 잘났어. 그러고 살아도 되는데 지금은 TV만 켜면 저렇게 잘난
놈들이 TV에 계속 나오고 영화 보면 기가 막힌데 또 저 사람들은 왜 그렇게 또 다정다감하기까지 해요. 낭만적이고. 그러니까 제 안 사람이 보면 제 안 사람이 저를 보면 이게 절망이잖아요. 생긴 것도 그런데 TV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영화에 보면 저렇게 기가 막히게 섹시한 여자가 또 뭐 참 마음도 곱고 뭐 우리는 지금 전 세계와 경쟁하고 사는 이상한 시대에 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우리 동네 한 30명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에서 제가 그래도 딴 거는 잘 못하는데 장작 하나는 기가 막히게 팬다. 그럼 그 맛에 제가 살 수 있는데 저 장작 좀 잘 패는 줄 알았는데 TV에 보니까 장작 잘 패는 달인이 나왔는데 뭐 이게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난 뭐야. 너무 만인이 만인에 대한 경쟁을 하는 시대로 돌입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울증을 비롯한 이 많은 걱정 이런 것들이 끊일 겨를이 없는 이런 구도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면서 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래서 나온 학문이 바로 진화의학 또는 다윈의학입니다. 의학과 진화생물학이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위대한 진화생물학자 조지 윌리엄스라는 분과 또 정신과 의사, 미시간 대학의 정신과 의사인 랜돌프 네스라는 두 분이 공동 연구를 해서 다윈 의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만들어냈습니다. 일찍이 다윈이 의학에 뭐 영향 미친 바가 없었지만 우리가 다윈의 이론을 의학에 드디어 접목해 보니까 기가 막히게 많은 일들을 우리가 새롭게 인식할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난 학문이고 뭐 저는 이분들의 책을 번역을 하는 바람에 그래도 지난 한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웬만한 의과대학에 다 불려가서 이 강의를 해봤습니다. 다들 수긍은 하세요. 그런데 변화를 일으키시는 점에서는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의학과 다윈의 이론이 정말 공감해서 새로운 그런 분야를 한번 멋지게 개척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하고 열심히 이 아이디어를 전파하러 돌아다닙니다. 예, 여러분도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저한테도 가끔 좋은 얘기를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